2011님께서 수연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땐뭘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라고 두 분께 질문해 드린 것 같아요. 아까도 론 씨가 앞에서 얘기한 예? 것처럼 매운 걸 일단 사주면 예? 되고요. 수연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주셔야 되나요? 그리고 노래방을 데려가면 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PC방? 네,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네요.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승리 씨 보면 나이 차이 나는 분들이랑도 되게 스스럼 없이 잘 동화가 되잖아요. 그 비법이 뭘까요? 저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연령대가 엄청 높고 낮고 이렇게 엄청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동화될 수 있는 팁이 뭘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참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랑 함께하게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상대방이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끔 그리고 거만해 보이지 않고 그냥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좀 하고 거기 자연스럽게 유머도 좀 섞으면서 할수 있는 게 유머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항상 칭찬을 하세요. 칭찬. 선배님 너무 훨씬 더 미남이시고 진짜요? 어머 아니 선배님 너무 더 멋있으시고 그러니까 칭찬을 좀 섞으면 선배님 진짜 너무 실물도 훨씬 잘생기시고 이게 지금 핑크색 옷 너무 잘 어울리시고 막 빨간색 모자도 진짜 짱 멋있고 완전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칭찬 받으니까 수현 씨가 지금 껌을 막 씹어도 귀엽게 보일 것 같고 껌을 씹어도요? 그냥 막 이게 저런 건방져 보이는 거 없이 그냥 다 정말요? 사랑스럽고 그냥 내 눈에는 그냥 그래요? 이게 좋은 팁입니다. 너무 좋은 팁을 지금 칭찬하세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칭찬하기 굉장히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승리 씨가 보시기에 DJ로서 저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수현 씨가 또 목소리가 더 아, 좋잖아요. 그런가요? 들으면 듣고 있으면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진짜요? 네. 저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정말요? 라면인 건가가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라면 좀 하잖아요, 라면. 그러네. 그 라면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떻게 저 라면인 건가 그 노래 좀 저희 가게 BGM으로 좀 써도 될까요? 너무 좋죠. 제가 안 그래도 저작권, 한두 번을 갔었거든요. 저작권. 갔는데 라면인 건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서 어떡하지? 이 라면집은 라면인 건가가 안 나오는 제가 내일 바로 본사 라면집이구나. 들어가가지고요. 공지 올릴게요. 네, 혹시라도 선배님의 그 라면집에서 라면인 건가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꼭 제보해 주시기를 바랄게요.